오늘은 3월 25일 금요일입니다. 표고버섯을 심은 지 2주째 되는 날입니다. 표고버섯을 한번 볼까요? 네, 현재까지 별 탈 없이 종균이 잘 안착되어 있습니다. 당초 계획은 이 바닥에 우리고에서 오늘 배수로를 내려고 했는데 바깥 높이하고 안 높이하고 맞지 않아서 배수로를 내지 못하고 여기 천장에다가 호스를 달아서 물이 떨어지도록 해서 물을 주는 방식을 하겠습니다. 예, 하우스 위에 이 호스를 달 겁니다. 달아서 앞으로 이 호스를 통해서 물을 주려고 합니다. 호스가 사용한 지 얼마 돼서 정비를 한 후에 그렇게 하우스 천장에 달도록 하겠습니다.
일로 와봐, 일로. 여기. 됐나? 됐잖아. 여기 아직 요쪽에 하나 더 해갖고. 반대에 써가지고 돌아서야 되네. 돌아오면 되겠다. 이러면 뭐 물 뭐 조금 아이고 아이고 비닐하우스 위에 스프링 쿨러를 설치해서 버섯에 물을 두고 있습니다. 오늘 하루 종일 작업한 보람이 있습니다. 물이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는 물 주는 일이 훨씬 수월하겠습니다. 예,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. 버섯에 물이 정확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 예, 생긴 처음 해보는 작업이지만은 오늘 보람이 있습니다. 오늘은 스프링쿨러 호스를 설치한다고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. 그래도 힘들지만은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니까 물 주기도 훨씬 수월하고 좋습니다. 예, 오늘 표고 작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.